제 방을 한번 대여령 허락 없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턴테이블, 이건 손소독제랑 이제 선물 받은 카메라들과 제 필카. 이거는 이제 디퓨저 통인데 제 디퓨저를 다 쏟아버려가지고 다음에 디퓨저를 하나 사면은 그거를 또 리필해야 되고, 이건 핸드폰 거치대. 이건 옛날에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던 케이크에 있던 장식품. 제가 한동안 그림에 취미를 가졌던 때, 아뭐 지금도 취미에 있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린 것들인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제 마음대로 또 칠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보고. 이게 수채화 물감으로 처음 제가 시도해봤던, 보이시죠? 20년 12월 18일에 그린 거. 세 번째로 그린 그림.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일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트리가 많이 있는 이 시즌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트리만 그린 이유가 이때가 한창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트리를 그렸고, 제 옷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짜라란.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제돈 주고 샀는데, 이 향수인데,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향이 있는데, 이향 좋다 생각했던 향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친누나가 이 향수를 추천해 줬는데, 이니셜도 박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손난로인데, 이 정통은 500원짜리로 들어가는, 그리고 핸드크림 두개다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앵경. 여긴 모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제 옷장은 사실 별거 없어요. 영태 형한테 운동법을 하나 짜줬습니다. 자기도 운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숙소에서 사옥까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한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항상 제가 갈때 음악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오늘 한번 같이 가시죠. 한일공원이나 한번 올라갔다 올까? 보이시나요, 저기? 이야, 여기 좋다. 무서워. 저기 보이시나요? 목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얼었어. 대박인데? 여기가 아까 그 친구가 샤워하던 곳입니다. 생각보다 꽁꽁 얼었네. 날이 슬슬 풀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춥긴 한가 봐요. 네, 아시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 맛있는 거 먹기 전에는 좀 많이 배고프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저를. 그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저는 수없이 걷고 배고파진 상태로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하늘 계단의 개수 291개, 칼로리 다운 10계단에 1.4칼로리, 1분에 12칼로리 소모되는 거예요. 자, 한번 렛츠기릿.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관계로. 근데 벌써 힘든 것 같은데. 렛츠고. 야, 죽인다. 서울. 이제 슬슬 갈 때가 된것 같은데. 배고파졌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무슨 음식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저는 정말 치킨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번 이 35끼 챌린지에서도 한번 치킨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하늘공원 탐방 끝! 진짜 춤추면서 해볼까? 제대로?
라이브 연습 2일 차라고 해야 되나요? 두어 번씩 하다 보면 그나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번 거는 한 네다섯 번 해야 적응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또 음이탈 나면 어때? 그 라이브의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여기 말고 있잖아요. 후렴 노메랄 여기가 노메랄 거기가 진짜. 그래서 노메라로 해야 될 것 같아. 노메라. 아 그러네. 어 그렇게 해야 돼. 뭐 커피 내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 상관없어요. 똑같은 맵으로. 네. 똑같이 시작해요. 자 방금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고민군이 방해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인사이드로 들어갈 걸 아웃사이드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 판은 네. 일단 동행군이 이겼다고 치고 네. 번외편으로 네. 똑같은 맵 똑같은 룰로 해서 이제 커피를 누가 사주는지 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웃겨. 집중. 와 이렇게 또 실수한다. 와 지금 보인다. 지금 잘해야 돼. 나이스! 제발! 이겼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진짜 네. 솔직히 첫 판 진짜 너무 아쉬워. 아 나 그냥 이번 판 그냥 그 재미를 했다 치고. 아 왜 재미? 아 처음 판 아니죠. 여기 처음 판 거의 이긴 거였는데. 에이. 야 고맙다 꾸민아.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전화 왔어도 실수를 안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전화 오는 바람에 이게 큰 일이 안 됐어. 여기 정확하게 증거가 남아야지. 하필 마지막 그 커브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아잇! 쳐줘, 쳐줘. 네. 아, 나 너무 못한다. 자, 따라 잡았어요. 14초 안 기다렸잖아. 14초예요. 13초 기다렸잖아. 이따 이거 리코딩 한번 다시 봐봐요, 그럼. 아이, 정말! 아!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봐. 나 지금 다쳤어. 다쳤어. 기다려 있잖아. 기다렸어. 충분히 기다렸어. 맛있게 음료수를 한 잔 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좀 위에 생겼어요 여기가 아래 눈. 오 근데 여기는 여기 이 우리 숙소에 운동 광들 두 명 있어요. 그냥 하기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턱걸이 할 때도 그냥 중량 턱걸이. 아 근데 나 어제 대열이 형이 한번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진짜 무겁더라. 그 영상에 대열이 형 위통 벗고 있나? 벗고 있죠. 아 그럼 못 보여드리겠네. 얘기해. 바깥에 뒤꿈치에 머리 맞은 건 아니야? 네? 머리 맞았어? 아까 점프하던. 아 진짜? 아까 리허설 끝나고 동현이 형이 저한테 오고 진짜 미안하다. 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 진짜 미안해.
너 비싼데 도와줄게. 아니 근데 저 미션 뭔지 분별 못 봐. 너 미션? 그건 재했을 때고 위험. 일단 그럼 내 미션 뭔데? 하트 3종 셀카 멤버 전원? 내가 좀 괜찮아. 내가 너 미션 도와준다. 내가 너 미션 도와준다. 아 형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미션이 형 만약에 앨범 전체 다 손글씨로 쓰는 거? 그거 만약에 그런 거에도 도와줄 거예요? 가사까지 전부 다? 아 가사를 손글씨로 쓰는 거. 리얼 대열 새끼 진행합니다. 네, 오늘의 코너 대열 새끼 진행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검은색으로 음질을 다시 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원래 좀 가까이서 찍으려고 했는데 피부에 뭐가 나서 이 정도 거리가 좀 안 보여. 안 보여. 사실 이 정도 거리가 좋긴 한데 지금 보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저 원래 요즘 피부에 뭐가 안 나는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 너무 잘 보인다. 여기 이렇게 가야겠다. 네, 신발은 어떻게 갈아 신는지 전격 공개. 딱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 네, 저는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서 양말을 꺼내고 오른쪽을 꺼내서 바닥에 냅두고 구두를 조심스럽게 벗은 뒤 구두 안에 이름이 있죠 여기. 한쪽을 또 고스란히 벗고 그럼 보이시나요 여기 무대의 흔적. 슬리퍼를 신고 자 이렇게 비닐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션도 다 했겠다. 대열이 형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이 형은 일단 손이 굉장히 이쁘죠. 섬섬 옥수. 지금 대열이 형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듣고 있어야 돼 생각이. 이렇게 S라인 S라인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들릴 거예요. 눈으로 욕하는데. 눈으로 욕한다. 대열씨 방금 귀신 꿈꿨어요? 저 생각 중이었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었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 그래 누구 때문에요? 이상형 때문에. 저 때문에? 아유